뭐가 마음대로 잘 안 되나 봐요? 뭔데 그래요? 애들 수행평가 채점하는데요. 좀 헷갈려요. 이게 절대평가라 다 잘 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평가인데 다 잘 줄 수는 없고. 그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공지 안 했어요? 네? 아니 뭐 음악이니까 음정, 박자, 자세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공지하고 그중에 뭐 하나라도 미달 시에 감점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뒤탈이 없어요.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써놔야겠다. 아 그리고 점수는 시험 끝난 즉시 확인시켜주는 게 좋고요. 즉시 확인. 요즘 애들은요 자기들 눈치 보는 선생님 별로 안 좋아해요. 이 특이해도 당당한 걸 좋아하지. 막 제가 눈치를 보는가 봐요. 당당한 게 어울리게 생겼는데 솔직히 그렇진 않잖아. 그렇진 않죠 솔직히. 알긴 하네. 아, 저 선생님, 그 머리가 어? 이모. 어? 아, 아니 쌤. 나랑 봄이랑 음악 수행평가. 아, 둘이 시간 언제 돼? 이수경, 네 윤리 수행평가 점수 나왔다. 확인해봐. 잘했잖아. 내 말이 학생부장쌤이 나 완전 갈구기로 작정한 거라니까. 물어봐 왜 빵점인지 이해가 안 되잖아. 그렇네. 내가 왜 빵점이지? 내가 용기처럼 뛰쳐나간 것도 아니잖아. 아무튼 됐고 당일 만나야지. 어디서 만날까? 뭐 먹을래? 이시경. 도서관? 가야지. 학생부장쌤 봤어? 아이고 우리 봉구 똑똑해라. 그래 나도 다이아 곱하기 다이아 곱하기 다이아. 그래 끊어. 내 친구 봉구라고. 옷이 이게 뭐냐? 그리고 너 시험 기간 동안에 밤늦게 나갈 생각 마. 뭐 안 돼. 나 봉구랑 도서관 가야 돼. 도서관? 네가? 나는 뭐 공부하면 안 돼? 저녁이나 먹어. 할머니가 된장국 끓이셨어. 아, 봉구랑 저녁 먹어야.